스피드 종목텐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반종민 소장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라온 시큐어와 솔트룩스, 랩지노믹스, 꿈비, 뉴로메카 이렇게 5가지 더 가져오셨고 이태건 전문가의 종목은 CU박스, 셀바스 AI, AP위성, 우리기술투자, 이노시뮬레이션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좋은 종목 10가지 이렇게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 더 자세하게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개됐죠? QR코드 스마트폰으로 딱 인식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지금 체크해 보시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 주셔도 됩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세 글자 이태건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 소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바로 종목 소개 가볼까요? 네, 라온 시큐어라는 기업이고요. 라온 시큐어. 이 보안 솔루션 개발 업체긴 한데 이게 이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그리고 공공기관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국제 생체 인증 표준에 대해서도 그 솔루션을 국내 유일하게 좀 모두 확보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양자나 6G나 결국 보안 쪽은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이슈가 계속 나올 수 있고 AI나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이 성장을 할 때마다 결국은 보안 쪽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그 보안 그 모바일 보안 솔루션 4종을 좀 모두 확보를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동사의 경우에도 메타버스 실습 플랫폼인 라온 메타 템 예, 좀 내용이 좀 그렇긴 한데 템이라고 해서 2.0 네. 출시를 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메타버스 쪽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 라온 시큐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업이 뭐 디테일한 큰 이슈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을 하실 때는 좀 적은 비중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동사가 그 SGI 서울보증에 대해서도 모바일 신분증 검증 시스템 구축 사업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오픈한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 기업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냥 B2C에 대한 거래뿐만이 아니라 B2B 쪽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200억 원의 CB를 좀 소각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라온 시큐어까지 보안 관련 종목을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바로 갈게요. 네, CU박스입니다. CU박스. 네, CU박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AI 영상 인식을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영상 인식이 이제 AI 의료나 그리고 보안 그리고 뭐 간편 결제 이런 쪽으로 이제 연계되는 사업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확장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CU박스에 대해서 또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CU박스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 박사들이 설립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로봇 연구소 쪽도 신설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최근 들어서도 이제 AI와 그리고 로봇 산업이 접목이 되는 케이스가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 영상 인식을 그리고 로봇 쪽과 함께 이렇게 협력을 해서 뭐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준비 중인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CU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류 시장을 포함해서 이제 다품종 부정 형사물 아무래도 뭐 박스 크기라든지 그리고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날라야 되고 이제 이 박스채로 쌓여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서는 이제 로봇이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염두를 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AI 오더 피킹 로봇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영상 제어라든지 이런 거에 전문 목을 준비 중이다라고 보시면 땡.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U박스까지 종목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종목 소개를 해 드리는데 지금 뭐 속보가 계속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부동산 관련된 정책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국토부 장관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주택자 징벌과세는 잘못된 정책이다 이러면서 중과세를 철폐할 것이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주택자 징벌과세는 잘못된 정책이고 중과세를 철폐할 것이다. 그리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과 뭐 건설과 관련된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거는 체크를 하시고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반 소장님, 다음 종목이 솔트룩스인데 솔트룩스 매도가, 목표가 알려달라는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3만 6천 원 내지 3만 5천 원 사이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에서 좀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동사의 경우에는 그 솔트룩스와 그 플루닛, 그 위안 소프트와 이제 AI 기반 사업에 대해서 추진 협약을 좀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MOU다 보니까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좀 앞으로도 계속 좀 확장적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인 LLM 그 루시아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챗 그 GPT 스토어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이슈에 따른 일시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3만 5천에서 3만 6천 원 정도 되면은 그때는 좀 어느 정도 차익실현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데 2월 초 때는 그때는 다시 좀 재진입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1월까지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게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이슈가 나왔던 게 청구권 행사를 좀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전환가액이 12,120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3,000원에서 12,120원이면은 굉장히 좀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엑시트되는 물량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장 기준의 경우에는 1월 29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한번 이슈로 해서 빵 뛴다 하면은 오히려 1월 말 때나 2월 초 때 다시 좀 접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트룩스까지 봤고요. 다음은 이태건 전문가님이 또 셀바스 AI, 네. AI 관련 좀 하나 네. 더 주셨는데 이것도 네. 역시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지 질문을 주셨어요. 네. 사실 뭐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이 AI 관련돼서 부각이 됐었을 때 작년이죠. 2만 뭐 7천 원 선까지도 3만 7천 원 가깝게 상승을 했었던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이후에 하락을 하다가 2만 7천 원을 좀 넘기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자리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2만 7천 원 선까지는 뭐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기까지 좀 갈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지금 점차 분위기가 좀 잡혀나가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AI 관련돼서 인공지능 사업들도 하고 있고 뭐 최근에 또 이제 다시 한번 이 CES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성 인식이라든지 음성 합성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 현재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리고 국내 유일하게 필지 지능을 또 보유를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셀바스 이제 AI가 또 이런 인공지능이라든지 메타버스로 또 이제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함으로써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에서부터 차근차근 이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더딘 흐름들은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AI 산업에 대한 확장이 우리가 주가의 흐름들을 네. 알겠습니다. 셀바스 AI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고요. 자, 이번에 반 소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랩지노믹스고요. 랩지노믹스. 이 랩지노믹스는 올해 계속 좀 지켜보시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계속 좀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올해 클리아랩 인수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좀 기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이제 클리아랩을 좀 인수를 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는 결국은 올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드리겠고요. 지난달에는 그 뉴 잉글랜드 바이오랩스 미국입니다. 그쪽에 그 유전자 분석 시약과 장비 등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1월 그러니까 지금이죠. 지금부터 효력이 좀 발생돼서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위스트 바이오 사이언스와 시약 유통 계약을 좀 체결을 했는데 이게 연간 약 한 100억 원 이상의 신규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다 보니까 올해는 굉장히 좀 모멘텀이 많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주가에 대해서는 뭐 크게 급상승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랩지노믹스 종목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권 전문가님 다음 종목 뭐죠? 네, AP 위성입니다. AP 위성. 네, 뭐 최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주 항공청이 또 법제화가 됐고 여야가 좀 합의가 된 부분이 통과가 됐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좀 접하셨을 거예요. 네. 사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AP 위성 같은 경우 이런 위성 업무 우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함으로써 위성 통신 단말기 그리고 위성 시스템 전문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군사 위성이라든지 달 궤도선까지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핵심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 국산화에 대한 이런 흐름들을 볼 때 이 AP 위성의 향후 수혜가 점쳐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기존의 이제 업력들을 보면 이제 이 UAE에 또 이제 투라야라는 기업에 네. 단말기도 계속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앞으로 이제 상승할 일만 남았다라는 측면에서 AP 위성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AP 위성도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아홉 번째 종목이죠. 네, 꿈비라는 기업이고요. 꿈비. 이 꿈비는 그 유아용품 그 제조업체인데 그 침구류, 그리고 원목 가구, 스킨케어 등에 대해서도 있는데 반려동물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계속 좀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미리 좀 어느 정도 이 점을 캐치를 하고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1호 공약 중에 결국은 그 가정과 일 양립을 위한 출산 육아 지원책에 대해 가능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아 휴직과 관련된 부분이나 재정 지원과 관련된 가능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지금은 뭐 총선 시즌이 좀 어느 정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정부 정책도 충분히 체크를 하면서 접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여기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셨을 때 14,800원 부근이 저항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14,800원 부근에 그 차익실현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14,800원 내지 15,000원 안에 안착을 했다 한다면 16,200원까지는 좀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꿈비까지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권 전문가님의 아홉 번째 종목이죠? 네,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우리 기술 투자? 네, 최근 들어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비트코인 관련돼서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코인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한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뭐 코인 업무를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이 점진적으로 좀 긍정적인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쵸. 사실 뭐 이제 우리 기술 투자도 계속해서 상승했었던 이런 흐름들을 좀 볼 때 비트코인 이 ETF 승인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좀 잔존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이 가짜 뉴스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좀 나오긴 했지만 생각보다 하락폭이 좀 크지 않고 이 역시도 이제 승인을 앞두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기술 투자가 사실 뭐 기존에 이제 업비트의 이제 지분들을 두나무 지분들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승인이 난다면 이런 수요들 그리고 자금들 유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대폭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스러워하긴 하지만 종목에 대한 내용들은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 관심 있게 보시면서 매매 전략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까지 비트코인 가격 오늘 좀 출렁거렸는데 그래도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안 소장님 이제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마지막 종목은 그 뉴로메카고요. 뉴로메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협동 로봇 전문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내용들을 뭐 기존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얘기를 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미국 위생협회 인증도 받았기 때문에 북미 시장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작년의 경우에는 SK 네트워크스와도 서비스와도 로봇 공급 총판 계약 MOU를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기업들과의 그 시너지 효과나 레퍼런스가 좀 상당히 있는 것을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이슈가 나왔던 게 키스트와 카이스트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위빙 그리퍼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좀 체결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직조 구조를 기반한 그리퍼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빙 그리퍼의 경우에는 플라스틱 D가 얽히고 풀어지는 원리를 통해서 무거운 물체를 좀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기업의 경우에는 협동 로봇 뿐만이 아니라 산업용 로봇 쪽이나 자동화에도 좀 어느 정도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히려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로봇 쪽의 경우에는 최근에 조정은 나와주고 있지만은 정부 정책이 계속 좀 유효하기 때문에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로메카까지 함께 소개를 해주셨어요. 지금 또 다시 로봇주들 움직임을 체크해볼 타이밍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권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이노 시뮬레이션입니다. 이노 시뮬레이션. 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XR 관련된 솔루션을 또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뭐 스마트 모빌리티 그리고 뭐 XR 가상 훈련 그리고 뭐 디바이스라든지 컨텐츠 이런 사업을 또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80개 국가에 천여대 수출해서 품질이나 이런 안전성을 좀 입증을 했고요. 이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나 방산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그리고 뭐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이런 기업들을 또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이 자동차라든지 방산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저평가되어 있기도 하고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 보니 이 박스권에 갇혀서 그리고 계속해서 저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뭐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다음 달에 이제 애플의 이 MR 헤드셋이죠. 이제 비전 프로가 또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연계돼서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때 가서 뭐 매매를 한다기보다 점차 저점에 있을 때 조금씩 매집해 나가는 방법, 전략으로 구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노 시뮬레이션까지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20가지 종목을 오늘 다 소개해 주셨습니다. 숨가쁘게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시간을 딱 잘 맞춰줘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오늘은 종목명만 딱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장님은 어떤 종목이에요? 네, 마지막 종목인 뉴로메카입니다. 뉴로메카 골라주셨고요. 이태근 전문가님은요? 네, 마지막 종목 이노 시뮬레이션 하겠습니다. 이노 시뮬레이션과 뉴로메카 오늘 탑픽 종목으로 골라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종목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